강아지는 내 친구. 우리 집 강아지의 행동이 이해 불가라고요? 강아지 행동 분석 전문가가 문제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ilovepuppy@carrysoft.com으로 많은 사연 보내주세요. 키키야 봐봐봐. 나가고 싶어. 뛰놀고 싶어. 그러면 내가 들려줄게. 봐봐. 어디가? 어디가? 봐봐봐. 나가고 싶어. 뛰놀고 싶어. 맘대로 해봐. 여기에서 땡땡땡땡. 그다음 연속의 주도. 시끄러 시끄러. 뭐야? 고마워 케빈. 그러지 말고 음악이 하고 싶으면 나랑 같이 멋지고 예쁜 음악을 다시 만드는 건 어때? 어떻게? 아, 지금부터 해볼까? 키키야, 너는 뭐 만들고 싶어? 뭐야? 루시, 나는 키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거든? 나 아무것도 안 들렸는데 지금. 잠깐만, 읽었어. 키키가 자기 주제곡 만들어 달래. 키키 주제곡을 만들 거니까 가사를 써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쓰지? 가사. 키키는 나 아까 열심히 쓴 거 있어. 이게 뭐야? 열심히 썼어. 이게 뭐야? 미소의 진례도? 아까 내 낮잠을 깨운 그 시끄러운 노래. 시끄러운 거 아니야. 여기에 내가 음악적 예술을 다 담은 거야. 알았어, 음악적 예술. 좀 빼도록 해, 그 예술 좀. 미술 직례도 좋았어, 좋았어. 자, 그러면은 가사를 지어주자. 일단 내가 가사할래. 그래, 한번 지어봐. 키키는 음악을 만든다는 건 참 어려운 거야. 그렇지, 쉬운 일이 어딨어 세상에. 우리 귀여운 키키 어디 갔어? 어디가 뭐? 어디 있어? 우리 키키! 키키! 까꿍! 여기 키야! 나 마지막 거 생각났어. 뭔데? 뭐야, 키키가 방금 줄이야?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 키키는 숨바꼭질. 어? 이거다. 됐다. 됐다. 키키는 예뻐. 키키는 귀여워. 키키는 숨바꼭질 왕. 이게 가사라는 거지. 키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든다. 키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빨리 하자. 알았어. 자, 그럼 이제는 음을 정해야 돼. 음을. 근데 이거는 키키의 주제곡이니까 이 음도 키키가 정하는 거야. 어때? 오, 진짜 좋아. 자, 근데 그러면은 키키가 어떻게 해? 내가 생각이 있지. 건반이지? 키키가 어떻게 저걸 눌러? 꼬마 케빈, 비장의 무기가 있잖아. 설마. 따란. 키키야, 너가 웬일로 나한테 이렇게 잘 앉아 있어? 꼬마 케빈 이거 봐. 뭐? 뭐야? 너 이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앉아 있었어? 간식 이렇게 잘 보려고 여기 가서 앉은 것 같아. 너무해. 아무튼 간에 꼬마 케빈 이거 좀 봐봐. 내가 강아지들한테 간식으로 주고, 그치. 간식으로 주면 좋은 과일이랑 채소를 좀 챙겨왔어. 당근, 오이, 딸기, 그리고 사과. 키키가 이걸 먹는 순서대로 강아지 무늬를 빨리빨리 적어줘야 돼. 알겠어? 오케이. 알겠어. 키키야, 여기 이렇게 간식 먹어요. 뭐부터 먹을까? 어디 있지? 어디에 뭐가 있지? 뭐가 있지? 아, 찾으러 갑니다. 찾았어. 맨처음 이거 먹었어? 도! 다음은 뭘까요? 뭘 먹을까요? 찾았어. 그게 여기 있어. 도! 높은 도! 높은 도. 으흠. 자, 키키가 또 어떤 음을 선택을 할지. 찾았어. 자, 그 다음은 뭘 고를까? 지금 네 개 나왔어, 네 개. 하나만 더. 키키. 뭐 먹을 거야? 키키 음악가님 출발! 오! 먹었어!
도레 미 파솔 라 라 라 라 됐어 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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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케빈 응? 우리 키키가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응? 주제곡을 멋지게 딱 불러주는 거야 알겠지? 이거 키키가 만든 거야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맞아 맞아 키키 응. 연주가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한다 내가 하나. 몰라 어 같이 봐요 하나 둘 셋 넷 키키는 예뻐 키키는 귀여워 키키는 숨바꼭질와 우리 집 강아지의 행동이 이에 불과라고요? 강아지 행동 분석 전문가가 문제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I love puppy@carrysoft.com으로 많은 사연 보내주세요.